중국 남부지방에 지난달부터 연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비가 그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는데요. 누적 강수량도 1961년 이래 6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61년 만에 최고의 폭우가 2022년 6월에 또 쏟아지면서 이제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산샤댐은 건설 이후 최대 홍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세계 최대 수력 발전용 댐인 산샤댐이 많은 규모로 물을 방류해야 하며 이 경우 중하류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후난성의 대형 담수호인 둥칭후 등에서 작년 2021년과 마찬가지로 경계 수위를 초과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오늘 6월 17일 금요일은 이제 6월 중순이고 여름은 아직 채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올 2022년은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더욱 강력한 태풍이 중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폭우가 이대로 계속되게 되면 후베이성 산샤댐의 방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둥칭후로 들어가는 유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형국이 되면 둥칭후는 물이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형세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양쯔강 중하류의 또 다른 대형 담수호 타이후이 수위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며칠 더 지나면 필시 타이후 역시 전시 상태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의 중국 홍수 상황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 말부터 중국 남부 지역에 이어진 폭우로 후난성, 장시성, 광둥성, 푸젠성, 광시 광족 자치구 등 7개 성, 자치구의 33개 하천 수위가 홍수 경계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푸젠성은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이어진 강한 비로 22개 하천 수위가 4.06m까지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 들어 광시 광족 자치구, 후난성 등에 하루 최대 600mm에 가까운 호우가 쏟아져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18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폭우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40억 위안, 약 7,6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중국 남부 푸젠성과 광둥성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푸젠성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무려 33일 넘게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 5일부터 내린 누적 강수량이 최고 700mm에 달했는데 중국 기상대는 평양 같은 기간 대비 두 배에 달하고 1961년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사흘 동안 1년치 비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역과 지하차도 등이 침수됐고 38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극심했던 가뭄 탓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 해가를 넘어 비 피해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먼 남해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부 내륙까지 장맛비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도까지 장마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장마가 시작 초기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해 가뭄 해갈을 넘어 비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